2장이지요. 참치행체를 좌우유지로다. 요조숙녀를 오매구지로다. 구지불특이라 오매사복하야 유제유제라 천전반측하수람. 흥야라 참치는 장단불제지모요. 행은 저벼야니 근생수저하고 격려차고하며 상청하백하고 여비자적하야 원경촌녀니 부재수면이람. 혹자호구는 언부반야오 유는 순수지류이치지야람. 홍호공매는 언부시야람. 포군유회야라 유는 장아람. 전자는 전지반이요 전자는 전지주며 반자는 전지과요 측자는 전지륜이 개와 불안석지의람. 자장은 본기 미득이 언니람. 피참치지행체즉 당좌우무방이류지의요 자요조지숙녀즉 당오매불망이 구지의람. 개차인 차덕은 세불상류허니 구지부득즉 무이백군자이 성기내치지미고로 기우사지심하여 불릉차이 그칠자여 지여여차야람. 2장을 볼까요? 참치 행체를 참치라는 걸 이렇게 올망졸망한 거예요. 풀밭에 가면 키가 크고 작고 이렇게 됐잖아요. 올망졸망한 행체를, 행체는 풀 이름이니까 행체풀을 좌우유지로다. 좌측으로도 이게 이게 물가에 쭉 있는 풀이니까 물 따라 흘러가면서 이쪽으로 따라가면서 딱 꺾기도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뜯기도 하더라 이거죠. 요조 숙녀를 오매 구지로다. 여기는 이제 문왕이 그 자기 짝을 찾기 전의 상태를 거슬러 올라와서 지은 거예요. 아리따고 착하고 초용한 여인을 오매 구지로다. 오매는 자나 깨나 그런 뜻이에요. 자나 깨나 구지로다. 굳이 부득이라 그 여인을 구하고 구하고 해도 만나지 못한지라 오매 사복하야 자나 깨나 생각할 사자 그리워할 복자여. 생각하고 그리워해서 유제라. 아,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유제라 유제라 천전반측하서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참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 말이 바로 천전반측하서라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전반측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전전반측은 이리리 척 저리리 척 하는 것이 전전반측이고요. 흥야라 이 글씨도 여기도 시가 그렇지요. 참치행체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 그냥 풀 뜯는 거니까. 실제 말은 자기가 못 만났을 때 이리 구하고 저리 구하고 했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다요. 흥이다. 참치는 장단 불재지무라. 참치라는 것은 길고 짧은 부분이 가지런하지 못한 모양이다라 이거죠. 행은 접여라는 풀인데 근생수저하고 그 뿌리 근자죠. 뿌리는 물바닥에서 살고 물바닥에 뿌리를 두고 격려 차고하며 그 줄기는 풀 줄기는 차고 비녀차자고 다리고자니까 비녀다리처럼 이렇게 동고 많고 상청하백하고 그 위는 푸른데 밑에는 흰 색깔을 띠고 있고 엽이 자적하야 그 잎사귀는 붉을자자 붉을적 붉으스름해서 원경촌녀라. 그 둥근 것이 마치 촌녀 한치 조금 더 디는 것 같다. 한치쯤 디는 네, 예, 그런 풀 정도니 부재 수면이라 그 물 위에 떠 있는 풀이더라 이거죠. 물망초쯤 될까요? 예. 네. 혹좌호구는 혹은 좌측으로 하고 혹은 우측으로 한다는 것은 언무방야라. 이쪽으로도 뜯고 저쪽으로 뜯으니까 딱 정해진 방향이 없다 그 말이죠. 류라는 것은 흐를 유자니까 순수지류의 취지하라. 순수지류, 수지류를 순 따라서 즉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것을 꺾었다는 뜻이다. 호고 홍매는 혹은 깨어있기도 하고 혹은 잠자기도 한다는 것은 언무시하라. 늘상이라는 뜻이다.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복은유 휘하라. 복이라는 것은 이게 휘 품는다는 뜻이니까 그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가슴에 품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유는 장야라. 길게 아 어디 갔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는 거죠. 전자는 전지반이요. 여기 전자는 이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둥글다면 이게 이렇게 도는데 반쯤 도는 것이 전이지요. 사람이 누워있다가 반쯤 도는 것이 전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완전 돌전자지요. 구를전자는 전지지요. 반쯤 도는 것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반쯤 했다가 또 반대로 뒤집어 도는 거. 반자는 전지과요. 반이라는 것은 또 전전반측이니까 반이라는 것은 아까 그 처음에 전 반쯤 누웠던 것의 그 반대로 가는 거고 측자는 전지류. 측이라는 것은 또 반대로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지척 저리지척 잠 못 들어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개 와불안석 들어봤죠? 와불안석이란 말 이런 뜻이에요. 누워서도 그죠? 누워서도 자리에 편안치 못한 것. 그 와불안석이라고 그래요. 와불안석의 뜻이다. 차장은 본기 미득이 아니라 이장은 그 미득 아직 그 짝을 얻기 전에 근본에서 말한 거다 이거죠. 피 참치지 행체즉 저 참치의 행체인즉 당 좌우 무방이 류지요. 마땅히 좌측으로 우측으로 정해진 방수가 없이 그것을 물 따라 다니면서 뜯을 것이고 차 요조지 숙녀적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인즉 당 오매불망이 구제이라. 마땅히 오매불망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그 여인을 구하게 된다 이거죠. 개 차인 차덕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누구예요? 문왕같이 성덕을 타고난 그런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덕을 지닌 것은 세불상류 아니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굳이 부득즉 그런 사람 짝을 구하는 거죠. 구해도 얻지 못한 즉 무이패 군자의 이 군자의 짝이 될 수가 없고 짝을 삼을 수가 없고 성기 내치지미으로 그 내치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치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임금은 외치를 하는 거고 임금의 그 왕비죠? 그 왕비는 내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치를 잘못하면 모든 여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왕이 결국에는 그 여인들 손에 의해서 노란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우사지심하야 그 우지심 사지심이에요. 걱정하기를 깊이 하고 생각하기를 깊이 해서 불능자이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 지어여차야라.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더란 말이죠. 자라 깨라 구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경지까지 가더라. 3장이지요. 잠치행체를 좌우체지로다 요조숙녀를 금스루지로다 잠치행체를 좌우무지로다 요조숙녀를 종고닥지로다 흥야라채는 지택지야오 모눈수기천지야라 금은 오현 혹칠현이요 슬은 이십오현이니 개사속이니 악지소자야람 오자는 진예지의야로 종은 금속이요 호는 혁속이니 악지대자야람 낙은 즉 화평지 극야람 자장은 거금시득이 언니라 비참지지 행체를 기득지즉 당채택이 팽모지의요 자, 요조지, 숙녀를, 기득, 지적, 당친의 이, 오락지, 의니, 개차인, 차덕은, 세, 불성윤이, 행이, 득, 지적, 유이, 백, 군자, 이, 성, 내, 치, 고로, 기희락 존봉지의 불능자이 오여차운이람 관저삼장이니 일장은 사구요 이장은 장팔구람 공자말 관저는 낙이 부름하고 해이 불쌍이라 하시니 우는 위차오니 위차시제 듣기 성정지정과 성기지하야람 개토여 저구하야 지유별주 후비성정지정을 고가이 견기 일던의요 지여오매 반측 금슬 종고하야 극기애락이 개풀과 기측언즉 신성정지정을 우가이 견기 전체야람
도끼 성기지 화를 애유 불가두기 문제 수약하니나 연이나 학제 고측기 사이반 길이하여 이양심원즉 역하이 득학시지 분의리람. 광형이 말 대필지재는 생민지시오 만복지원이니 혼인지레이 정년 후에 분무리수이 천명전이니 공자논시에 이관저로 위시하시니 언태상자는 민지부모니 호부인지행이 불모호천지즉 무이풍실령지통하야 리리 만물지의니 자상세 이래로 삼대 흥패 미요 불류 찾아야니라. 신난다. 이 글을 읽으면 아주 신이 나요. 이제 3장이지요. 삼치 행체를 좌우 체지로다. 울망졸망한 저 행체 뿔을, 풀을 좌우 체지로다. 좌로, 우로 다듬고 있구나. 근데 뜯어왔으니까 강추룡이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조 숙녀를 금슬부지로다. 그 다듬듯이 저 아리따고 착하고 조용한 그 여인을 금슬우지로다. 금을 타고 슬을 타서, 그죠? 비파를 타고 이렇게 그런 가야금을 타고 검은구를 타서 우지 그 사람과 벗, 지금 말하면 연애 중인 거죠. 꼬셔서 사실은 벗으로 친하게 친해지도록 하고 있구나. 참치 행체를 좌우 모지로다. 저 울망둘망한 저 행체풀을 좌우 모지로다. 좌로 뒤집고 우로 뒤집으면서 삶는구나. 삶아서 뭐예요? 삶아가지고 아까 잘 골랐잖아요. 풀도 골르고 섞일 수니까 나물 뜯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삶아가지고 이제 그 천을 하는 거죠. 천이라는 거는 시조를 모신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올리는 거죠. 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요조 숙녀를 종고낙지로다. 저 아리따운 여인을 종을 치고 북을 치면서 같이 화하게 즐기는구나. 따지고 보면 춤을 추는 거죠. 이제는 완전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같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니. 흥이라 채는 취 택지하라. 채라는 것은 취해서 택지 가리는 거고 모는 숙이 천재, 모라는 것은 익혀가지고 천지 올리는 거야. 금은 오현 혹 칠현이요. 금이라는 것은 현이 다섯 줄이거나 혹은 일곱 줄이고, 슬은 25현이에요. 25현. 가야금이라고 하나요? 25개 줄로 된 악기니, 개, 사속이니, 다 실로 된 악기예요. 사속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팔음 배웠지요.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채소리, 돌소리 축해왔고, 여기는 사속이니까 실로 된 악기예요. 그러니 악지 소자야라. 악기의 작은 것이다. 우자는 친애지의라. 우라는 것은 친지의 애지예요. 친하게 지내는 뜻이고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하고 사랑해주는 뜻이단 말이죠. 종은 금속이요. 종이라는 것은 새로 된 악기이고, 고는 혁속의 북이죠. 북은 가죽으로 된 악기니, 악지 대자요. 악기의 큰 것이다. 그
그 다음에 종고 낙지로다. 낙으로 읽는다고 써 있잖아요. 낙은 화평지극이에요. 화지극, 평지극이에요. 아주 화한 부부간의 아주 화목한 것의 극처, 아주 평화로운 극처야. 차장은 거금시득이 아니라, 이장은 지금 막 그 여인을 만났을 때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한 거예요. 비참치지 행채를 저 참치의 얼망졸망한 그 행채를 기득지즉 당 채택이 팽모지의요. 이미 그 풀들을 뜯어왔으면 마땅히 골르고 골라서 풀과 잡풀을 섞어서 골라서 팽지 삶아서 올려야 될 것이고, 조상의 신의 제사상에 올려야 될 것이고, 자 요조지 승려를 저 아리따운 여인을 기득지 이미 얻게 되었다면 마땅히 친해이 오락적이니, 마땅히 친하게 친해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즐기고 아주 이제 아주 하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 개 차인 차덕은 대개 이 사람 이덕은 세불 상륜이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행위득지즉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다면 유이배 군자의 그렇게 돼서 유이배 군자의 배필을 삼을 수 있게 되었다면 배필의 짝이 되게 되어서 성내치고로 내치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면 기 희락 존봉지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숭하고 받드는 뜻이 불능자이 능히 스스로 마지 못함이 오여차오니라. 또 이와 같더라 이거죠. 이렇게도 끝나지 않고 저렇게도 끝나지 않고 너무 좋아서 관저 3장이니 1장은 4고요. 이 관저는 총 3장으로 되었는데 1장은 4구절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2장은 장 8구라. 2장은 장마다 8구로 이루어졌더라 이거죠. 공자왈 관저는 낙이 부름하고 에이 불쌍이라 하시니 공자께서 이 관저편을 총평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낙이 부름 즐거워하되 음란하지 않고 슬퍼하되 상처받지 않는다 그랬죠. 저희에서 왜 유재 유재라 그랬죠. 아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셨으니 우는 위 차원은 우는 이게 주자가 자기를 말한 말이죠. 내가 말하건대 이 말씀은 위 차시제 듣기 성정지정과 성기지화해라. 이 시를 위한 사람, 위는 뭐예요? 지은 사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듣기 성정지정 그 성품과 감정의 발음을 얻었고 그죠? 성정의 발음과 성기의 화, 성기라는 것은 사실은 노래 가사 또는 그 노래 그 부를 때 왜 높낮이 있잖아요. 그 곡조의 화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싶다 말이죠. 개 덕여 저구하야 지이 유별즉. 왜냐하면 그 덕이 저 저구새와 같아서 뜻은 지극하지만 그죠? 지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 정의는 아주 사랑하고 애틋하게 아껴주는 그 정의는 지극하지만 분별이 있은즉 후비 성정지 정을 고가히 견기 일단해요. 그것과 대비해서 시를 지은 것을 보면 이 문왕의 배필이었던 후비죠. 제후의 부인인 게 왕의 부인인 후비죠. 후비의 성품과 감정의 발음을 고가히 견길 따라 참으로 그 한 일단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지어 오매 반측 금슬 종고하야 극기 애락이 개풀과 기측 언즉 오매 반측 자나깨나 생각을 하고 이리디척 저리디척 생각을 하고 금슬우지 그죠 종고락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에 이르러서
극히 애락, 그 슬픔과 즐거움이 극에 달했지만 개불과 기측언정 다 그 원칙을 벗어나지 넘치지 않았은즉 시인 성종지정을 시인의 성품과 감정의 발음을 우가이 경기 전체라 또 그 전체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말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 1장에서는 일단을 볼 수 있고 2장 3장에서는 전체가 다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독기 성기지 화를 유독 그 성기의 화함을 유 불가득이 문제 그 얻어 들을 수 없음이 있는 것 얻어 들을 수 없는 것은 수약 가하니라 비록 그 한스러움이 있을 듯하지만 사실은 그때 그 노래수를 그냥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많은 그런 말이에요. 연이나 학자 고 즉기사의 완기리하야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선 고자에 우선 그 가사는 여기 있잖아요. 그 가사에 나가서 그 이치를 살펴서 이양 심언즉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길러나가게 된다면 역가이 득 확실히 보느라 또한 가이 시를 배우는 근본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영이 왈 배필지제는 한나라 광영이랬습니다. 이 광영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재상, 지금 말하면 총리를 했던 분이에요. 한나라 광영이 말하기를 배필지제는 짝을 만나는 그 즈음은, 그죠? 결혼하는 그 즈음은 생민짓이요. 즉,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생민짓이에요. 백성을 낳게 하는 시초가 되고, 만복지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보면 이성지 합해갖고 만복지원 이렇게 써갖고 부인네매 여기 옷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새겨놨잖아요. 자수를 놓쳐야 돼요. 혼인질의 정년 후에 품물수이 천명전이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된 다음에라야 품물수 모든 물품 모든 사물들이 이루어져서 천명이 온전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잘못된 결혼 때문에 이혼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어긋나면 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한 사이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자식을 안 낳게 되면 결국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공자 논시에 공자께서 시를 논할 적에 이 관저위 시 아니니 관저로서 시작을 삼으셨으니 언 태상자는 민지부문이 말하되 태상자, 태상자는 천자지요. 천자는 민지부문이 백성들의 부모가 되니 후부인지행이 불무후천지즉 그러니까 후부인 즉 왕후죠. 왕후의 행실이 불무후천지 천지에 뭐라는 건 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짝이 되지 못한다면 합해지지 않는다면 무이봉 신령지통하야 신령의 통을 받들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만물지의니 만물의 마땅함을 다스릴 수 없게 되니 즉 신령의 계통을 도통을 받들어서 만물의 마땅함을 다스릴 수 없게 되니 무의가 거기까지 걸리네요. 자 상세 이래로 상고시대 이래로부터 3대 흥패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죠? 3대의 흥하고 패한 것이 미유불 유차자야라 여기로 말미암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나라든 지금 전 세계 어디든 옛날 어느 시대든 간에 이 그 한나라 통치자의 그 바르고 바르지 못함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그 뭡니까 바른 부부 생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거기가 어긋나게 되면 세상은 다 반쪽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저편을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서서히 그런 맛이 들어요. 지금은 아직 못 느끼시는데 뒤에 이제 변풍쯤 가면 음나라고 그런 시대를 보면 참 입맛살 찌푸려들고 차마 말로 담을 수 없고 그런 시대를 읽다 보면 이 시가 정말 근사한 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이제
A불상, 낙이불음 그 관점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